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일부터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새벽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태풍이 지나가는 23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100에서 200mm, 남해안 지역은 최고 3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이 25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된다며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3주 넘게 진행 중인 광주 기독병원 사태와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병원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장이 시민단체들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겠다며 최용수 병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병원 측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민들과 함께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고려고등학교 현수막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관할구청인 광주 북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학교 안팎에 설치한 현수막이 5개 광고물에 해당하지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설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30일을 초과해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강동완 총장을 또다시 해임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때문이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18일 강 총장 해임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 총장은 정당한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효과적인 차단과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효과적인 차단과 관리를 위해 ASF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4시간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이어 긴급생활안정지원과 의료방역지원 기능 등이 추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전국 공항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도 탐지견이 배치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등의 노선이 늘어나고 있는 무안공항에 오는 23일과 24일 탐지견을 기동 배치해 불법 축산물 반입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상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소방차가 오갈 수 없거나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곳은 8곳으로 이 가운데 7곳은 주거지역, 1곳은 상업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이 15곳이었는데 농산어촌, 도서지역이 11곳이었고 주거지 3곳, 고전지역 1곳 등이었습니다.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은 폭이 2m 이하의 도로나 고정된 장애물로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 100m 이상인 곳입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이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 노동질서 확립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요양시설과 학원, 숙박시설과 개인병원 등 200여 곳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현장 점검에서는 특히 서면 근로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데 이를 어긴 사업주는 즉시 입건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감소한 27억 200만 달러, 수입액은 1.7% 증가한 32억 8,700만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는 5억 8,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은 수송장비가 97.2%, 철강제품이 0.7% 증가한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화공제품과 석유제품은 각각 19.1%, 7.7% 감소했습니다.